안녕하세요 카서 여러분,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 디렉터 최진혁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카서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특히나 스팀 서비스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카서 여러분들께 다양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신년 인사와 함께 앞으로의 업데이트 방향성을 간단하게라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많은 카서 분들이 즐기시는 좀비 모드의 좀비 진영 밸런스 업데이트를 계획 중입니다. 카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겠지만 좀비 모드에서의 인간 진영 밸런스는 무기 업데이트로 꾸준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상향되었던 반면 좀비 진영의 경우 간헐적인 모드 규칙 변경 정도를 제외하면 밸런스 업데이트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진영 간 밸런스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입니다. 현재의 진영 밸런스 상황에서는 좀비 플레이어는 물론 인간 플레이어에게도 원활한 플레이 경험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좀비 진영 밸런스 업데이트에서는 단순히 새롭고 강력한 좀비를 하나 더 추가하는 방식의 접근이 아닌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좀비 진영의 전반적인 밸런스 업데이트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를 통해 보다 박진감 넘치는 좀비 모드, 더 치열한 진영 간 전투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비 진영 밸런스 업데이트가 인간 진영 무기 밸런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무기 자산이 부족한 카서 분들의 밸런스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만드는 상황을 경계하는 등 보다 신중하게 고려할 요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게임의 핵심 재미와도 연결된 밸런스 업데이트이기에 더 늦지 않은 시기에 원활한 플레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별도 포커스 그룹 테스트들을 통해 먼저 선보이고 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패밀리 시스템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은 10여 년 이상 오랜 기간 서비스를 이어온 게임입니다. 오랜 서비스 기간만큼 카서 여러분들께도 수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추억들이 많이 쌓이셨을 텐데요. 패밀리 시스템은 그런 소중한 추억을 더 오래 그리고 더 즐겁게 만들어줄 컨텐츠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의 패밀리 시스템은 패밀리 간의 경쟁이나 패밀리 내부 단합처럼 패밀리원들이 함께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즐거운 패밀리 활동이 되도록 패밀리 컨텐츠를 확대하고 시스템을 새롭게 개발,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좀비 모드에 대한 개선도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좀비 모드의 밸런스나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 이외에도 모드를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좀비 클래식, 좀비 제트 모드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새로운 무기, 그리고 강화 무기, 파츠 장착 무기들을 꾸준히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매번 어려운 목표이지만 새롭고 참신한 재미를 선보여드리기 위한 신규 모드의 개발도 준비 중에 있으며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좀비 시나리오 모드에서의 새롭고 도전적인 컨텐츠 개발 계획과 메탈 아레나와 같이 수많은 과거 모드들 또한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를 통해 새로운 즐길거리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준비하고 있는 주요 컨텐츠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좀비 진영 밸런스, 패밀리 시스템 개편, 게임 모드의 개선과 신규 모드 외에도 카서 여러분들께 더 많은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항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카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리며 주시는 의견 모두 소중하게 경청하며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팀 서비스 10주년을 기념한 컨텐츠와 이벤트들도 향후 선보일 계획이 있으니 올 한 해도 저희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의 10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